여기. 야야 친구 왔나 봐. 누구세요? 7만 원이야. 해당. 여여 왔어? 기가 바꿨다. 저 제 친구 왔어요. 일단 너무 작아 보이세요. 일단 형님. 얘 좀 앉혀 빨리. 앉아 빨리. 자 형님 여기. 여기 앉으면 돼. 여기 앉으면 돼. 이리 와. 엉덩이에 살이 별로 없어. 여기 앉아. 살이 별로 없어. 규시하고는 원래 되게 친해? 네, 좀 최근에 많이 친해졌어요. 동갑내기? 이 친구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좀 가보고 싶어서 이제 올 여름에 한번 가자 이랬는데 재훈이 형 규시도 알아요? 나는 몰라. 아, 몰랐어. 반가워. 아, 예. 길에서 만나면 난 잘 못, 연예인도 못 알아보니까 유희도 가까스로 알아봤는데. 행이마 밥 가도 되나? 밥 줘, 밥 줘. 헷! 헷! 야, 탄내, 밥 탄내 난다. 아니, 형, 이거는 냄비 빠르면 어쩔 수가 없어. 냄비가 얇아가지고. 봐라, 둘, 셋. 좋습니다. 와. 이게 얇아가지고, 냄비가. 약간 죽밥이야, 지금. 예? 자, 각자 밥 푸세요, 그러면 이제. 진짜 바보. 아. 아니, 뭐, 어떻게, 뭐,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순서 받아, 이거? 갑자기 내가 진행을. 그때 내 진행은 보니까. 일단은. 숟가락 두 개. 진행해. 뭘 꺼내세요? 아니, 나는 숟가락. 다른 밥도 있어, 다른 밥도. 이거, 아니. 아니, 이 형 캠핑샵 하신다고. 아, 진짜, 맞아. 아니, 숟가락을 네. 이렇게. 아니, 숟가락 이거 사준대요, 이거. 그러면 일단 제가 콜라 갈비찜이랑. 자, 반도. 건강 갈비찜이랑 한번 마셔볼게요. 어, 갈비찜 비교. 야, 달달한 거 좋아하신다면서요. 와, 이걸 진짜 휘발유로 한 거 맞아요? 네.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은지형 갈비찜 음식 올라갈 것 같아. 이건 진짜 청량해. 어우, 맛있다. 오미요? 아, 순수밥도 안 맛있어. 와, 내가 먹으면 맛있는데? 아, 뭐. 식당 하나 차리려고요. 식당 이름 MSG로.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형님, 저것도 한번 맛봐주세요. 맛있는데 안 맛있어. 맛있어요. 그래. 냉장이요? 네. 그 밥이 잘 된다가지고. 야, 갈비찜 완전 맛있는데? 확실히 이 갈비찜이 콜라도 맛있긴 한데 깊은 맛이 나네요. 그치. 너무 맛있어요. 엄마 레시피야. 죽을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긴다, 야. 야, 만든장에서 징기는 집에서 가져온 거야, 이게. 어. 곧 물 말아 드실 기세인데. 이거 드세요. 왜? 진짜 맛있어. 지금까지 먹었다니까. 더 먹어요. 이거 맛있어. 형, 이거 드셔보세요. 네. 지우야, 또 한번 맛봐주세요. 오, 밥이 맛있어. 이거 맛있어요. 그건 맛있어요. 중독성이 있는데. 맞아. 아,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는 한 3,000개 되는 거예요. 와! 전율이, 몸에 전율이 와요. 고참을 공개합니다! 여러분, 네. 오늘 시훈이랑도 밥 한번 먹기로 했는데, 이렇게 같이 먹고, 재훈이 형도 밥 한번 사달라 했는데. 재훈이 형은 밥 가끔씩 먹어? 종종 먹어요, 재훈이. 네? 어, 지훈이 자주 봐. 네. 자기 아, 촬영하는 날 나한테 전화와가지고, 뭐 하냐고 그러면 나는 일이 없어도 있다 그러고 그냥 끄야지. 왜냐면 얘네들도 알겠지만 자주 만난 사람이 이렇게 감이 없다 보면 그 사람까지 떨어지거든.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아 누가 너 연락을 피하시는구나. 저. 그만큼 눈치를 줬으면 자기도 이제. 근데 지훈이는 또 형 잡은 게 빼려왔나 봐. 웃겨 쓰라고 좀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오늘 재훈 형이 마지막으로 정 빼려고 온 거야. 그리고 너네도 있어 온 거야. 아 진짜? 너네들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. 어? 나 이거 궁금하다. 첫 번째. 방송이 안 끊기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. 이게 방송인지, 내 모형인지. 이게 정말 궁금해. 나는 끊겼잖아. 그게 진짜 궁금해. 계속 하는 거 있잖아.
그럼 형은 지금